최윤영 절도 사건의 진실. 월세 300만원, 관리비 100만원 알파. 2012년 6월 20일 오후 1시쯤. 최윤영은 평소 언니라 부를 정도로 가깝게 지내던 김모 씨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에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친분을 쌓아온 두 사람은 그날도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김 씨가 잠시 자리를 뜬 사이 최윤영은 홀로 남았고 그 자리에는 김 씨의 80만원짜리 명품 지갑이 놓여 있었다. 지갑에는 김 씨가 가사 도우미의 월급으로 챙겨놓은 1만원권 지폐 80장과 10만원 자기앞 수표 10장이 들어있었다. 얼마 후 김 씨가 돌아왔으나 차를 마시던 최윤영은 갑자기 볼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후 뒤늦게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다 결국 최윤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집에서 본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최윤영은 잘 찾아봐라. 꼭 지갑을 찾으면 좋겠다며 태연한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겠다는 김 씨의 말에도 이를 말리거나 당황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김 씨는 6월 22일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 도난 수표의 일련 번호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수표를 사용하기만 한다면 곧바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몰랐던 것인지 최윤영은 강남구 대치동 한 은행에서 김 씨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다 덜미가 잡혔다. 날씬하고 건강했던 예전과 달리 부쩍 살이 오른 모습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그는 처음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CCTV 영상 앞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먼저 쓰고 난 뒤에 말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맞지 않았다는 등 다소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한편 김 씨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지갑을 훔쳐놓고도 시치미를 뚝 뗀 최윤영에게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200만원 때문에 지인을 절도범으로 내몬 점이 마음에 걸렸다. 이에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는 관계없이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없던 일로 되돌릴 순 없는 노릇이었다. 월세 300만원, 관리비 100만원 알파. 대중의 시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공인이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갑을 훔친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 좀 더 다각적인 취재를 위해 직접 강남에 있는 그의 빌라를 찾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집으로 잘 알려진 이곳은 국토해양부 발표 공동주택 유형별 최고가 순위에서 다세대 주택 부문 10위권 안에 드는 고급 빌라다. 잘 꾸며진 공원을 연상케 하는 단지 내에는 총 8동의 건물이 있는데 각 동은 복층형 2세대와 단층형 1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당 전용 면적이 186.80제곱미터에 달하고 개별 호수마다 개인 정원이 딸려 있다. 인근 주민은
이 동네에서 가장 비싼 집이라며 주로 회장, 의사, 변호사 등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살고 있다고 귀띔했다. 빌라 경비원에게 최윤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으나 그는 사건이 터진 뒤 최윤영 씨를 본 적이 없다. 더 해줄 말이 없으니 돌아가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대신 인근 부동산에서 해당 빌라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먼저 공인중개사 A씨는 빌라에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 달 관리비가 최소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월세와 관리비를 함께 부담하려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최윤영은 보증금 3억에 월세 300만 원을 주고 이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설명대로라면 한 달에 최소 400만 원 이상의 주거 비용이 들어가는 셈. 여기에 각종 공과금과 생활비 등 기타 비용이 추가로 드는 점을 감안하면 웬만한 경제력이 아니고서야 부담이 클 듯했다.